안녕하세요. 여름과 함께 찾아온 코보TV 손태훈 리포터입니다. 이민욱 선수 행복하신가요? 행복합니다. 손태훈 선수는 안 행복하신가요? 이 질문 없어요. 아니 왜 나는 하면 안 돼. 저도 하면 네. 하면 안 돼. 아니. 같이 있을 때 안 든든했는데 적으로 보니까 진짜 더 안 든든하네요. 감사합니다. 한국전력 이민욱으로 카후를 랩으로 부탁드립니다. 너무 신나요? 이거 랩 저번에 안 진짜 아이디어야. 그거 랩 뚫는 거 이후로 이제 랩 안 시킨다 했는데 팀을 옮겨서 시합을 많이 뛰어서 좋은데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재미없게 대답하시네요. 기장의 응원 여기가 대단한데 기장으로 비행시 기차를 타고 장소는 기장 체육관입니다. 구경하러 오세요. 이야. 안녕하세요.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코보TV 리포터 이민욱입니다. 코트 너머로 보이는 제 모습을 보니 어떠신가요? 코트 너머로 민욱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. 어디로 올릴지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으로도 편하고 배구 쪽으로도 편한 것 같습니다. 네, 잘 못 따라다니시던데. 네네. 제가 없어 제일 쓸쓸할 때는 언제인가요? 울지 마.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? 굉장히 혼자 많이 다닌다고 어깨가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아졌다고 들었어요. 그냥 혼자 다니네. 네, 부산의 응원 열기가 대단한데 기장에서 경기를 해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저희도 좀 친선 경기를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관중도 많고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긴장도 많이 한 것 같고 좀 신나게 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코보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코보TV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. 많이 눌러주세요.